저거 지금 꿈을 꿨다. 벚꽃, 벚꽃이 떨어진다. 지금 이제 벚꽃이 떨어질 때 들려드릴게요. 그럼 중간에 한번 틀어주실래요? 좋아한다고. 템포가 너무 늘어질 것 같아요. 되게 당황스러워. 조금만. 그게 어떻게 된 거죠? 늘었죠. 네. 조금만, 네. 얘기를 좀 더 할까요? 정말 다사다난하네요. 약간. 벚꽃이 떨어질 때가 사실, 이 시기에 부르는 게 맞나? 약간 벌써 9월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 벚꽃은 한참 전에 졌는데 벚꽃이 졌으니까 아 진짜 벚꽃이 졌어요. 이제 야경이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. 네. 벚꽃이 졌죠. 벚꽃이 졌고요. 그 얘기를 멘트를 하신 순간 아 나가야겠다라는 저에게는 아직 미션 증을 남아 있습니다. 퇴근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자 미션 D가 아까 중복이 됐는지 제가 한 번만 볼게요. 아 이거는 괜찮고요. 자 이건 아까 했고요. 자 해볼까. 나이 먹으면 원래 이렇게 혼자 노래 보자 보자. 자 두 개 중에 하나 네 고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뭘까요? 아, 이건 너무 가볍다. 이거 너무 가벼워요? 그럼 이거 플러스 아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걸 하시죠. 백허그. 아! 이번엔 백허그 말고 앞으로 어때요? 좋아요. 아이컨택 5초를 양손 마주 잡고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시고 그리고 포옹 한번. 네, 알겠습니다. 얼마나 이렇게 또 좋은. 자, 가겠습니다. 자. 보시면 자 C열 13번 C열의 13번 잠깐만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네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막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 옆에 분한테 저 좀 찍어주세요. 아이고 부끄러워. 미치겠어 진짜. 아? 알겠어. 자기소개. 이름이 서예림입니다. 서예림 림 예림이 예림 씨. 알겠습니다. 이거 뭐 이렇게 목이 무거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선풍기. 아, 알겠습니다. 조범주 씨 왔어요? 무슨 소리 뭐야? 내 개그 좋아하는 사람. 아, 좋아요. 자 알겠습니다. 우리 민영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
너무 좋아서? 알겠습니다. 우리 예림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0살. 방금 뭐 했던 사람들은 부럽다. 21살 하고 그렇구나 하는데 했던 사람들은 알겠습니다. 20살. 우리 민혁 님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작년 저 이러다가 여기 들어가겠어요. 네, 작년 다콘 때부터. 아, 그 겨울 콘서트? 아니요. 5월. 여름에 다콘을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. 5월. 네. 아, 그때부터 오셨구나. 그때부터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손 한번 이렇게 마주 잡아주시고요. 제가 마이크를 대드릴게요. 5초를 해드릴 거고, 예림씨입니다. 한마디 예림씨한테. 예림씨. 좋아해줘서 고마워요. 반응을 조금 해봐. 너무 싸늘하게. 자, 아이콘택 5초 하겠습니다. 이럴 땐 고개 돌리는 거 아니에요. 진짜 정말 소중한 기회거든요. 아이콘택 5초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포옹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네, 알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림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. 네. 자, 시, 네. 아직 뭐 회의 중이시구나. 한번 더 가야 되는데, 이걸 한번 더 가야 되나요? 잠시만요.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네. 집에 가라고요? 계속?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, 네,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럴까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저는 다시 여러분들,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, 또 불러주세요. 안녕!